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골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뢰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골로새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 자신이 먼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두렵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책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이런 삶을 두려워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헌신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같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양도원에 가서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이분이 가기만 하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기만 하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해 주는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먼저 기도를 받은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니까 굳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이렇게 지금도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날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이 삶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라 어느 때 때가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근데 떠나는 것은 끝나면은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거나 슬퍼하는 것이나 괴로움과 고난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축복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원하시고 그 축복을 받길 원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용접하고 나서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서 보여줬어요. 한번 좀 보시라고. 그 정도로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 우리의 육신을 연약해주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앞날이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죽음이란 그 앞에 다가올수록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확 바뀐 이유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 끝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길이 있구나.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용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찍어서 한번 보시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주고서 앞으로 절대 울지 마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영생을 주려 약속된다는 다 믿듯이 그 자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 사망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가 또 산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능력이 되냐 보면은 첫째 이 세상에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자기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상하게 또 하고 박해를 하고 또 그들을 남녀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지만 다면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그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서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은 절대 인간적인 한계점에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개인과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을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권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 권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온전히 헌신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을 죄악된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사역자 자신이 우리가 먼저 자신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겠는데 그럼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냐 여기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복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럼 우리하고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그 의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는 것, 바로 맺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 의로운 하나 앞에 갈 수가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 받을 수 있고 그런 말만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이 믿음이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첫 과정을 시작하는 바로 믿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행할 믿음으로 가는 성화의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는데 우리가 산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내 생각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사망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우리하고 해결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항을 믿음으로써 의외로는 복된 자들이 됐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고 바울은 그런 말미암아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죄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지금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부끄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깨달았다면 어디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단은 다른 거나 다 하게 할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게 하고 모든 것도 다 하고 열심히 다 할 수 있겠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절대 못하겠거든요. 우리의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은 그저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도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방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로마 성도에게 복음을 붙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유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곧 예수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다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참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다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 당시에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준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복음을 바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 유대인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그 복음을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우리 심정에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의식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진리의 삶을 살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이요 산성이 되신 우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늘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것만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관은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배영광 돌리는 귀한 인간 삶에 살았도록 주님 같이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접시길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